딱 10분 시간이 날 때 제대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히트 루틴입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주셔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스쿼트하고 올라와서 한 다리씩 뒤로 올려주시고요. 반대손으로 발 뒤꿈치를 터치해줍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스쿼트 올라오시고요. 힐 터치 동작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봅니다. 점핑책 두 번 해주시고요. 뒤로 앉으면서 등을 대고 구르듯이 누워주세요. 다리를 반대편으로 밀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어나실 때는 바닥 짚고 강하게 다시 일어나주세요. 층간소음 없이 하시려면 점핑책을 뛰지 않는 버전으로 좌우로 토탭 해주시면 돼요. 이번 동작은 걸으셔도 좋고요. 저처럼 뛰면서 하셔도 좋아요. 다섯 걸음 옆으로 간 후에 손은 머리 양옆에 두시고 무릎을 올려서 좌우 크런치 해주고 다시 옆으로 다섯 걸음 갑니다. 코어에 힘을 주셔야 다리가 가볍게 뛰어질 거예요. 매트 끝에 서시고요. 반대편 끝으로 크게 점프해줍니다. 그리고 손을 바닥에 짚으시고 한 번에 플랭크 자세로 가주세요. 거기서 손으로 걸어서 반대편으로 일어납니다. 층간소음 없이 하시려면 점프 대신에 크게 한두 걸음 가시고 플랭크로 가실 때에는 슬로우 버피처럼 한 다리씩 해주면 돼요. 각자의 속도에 맞게 진행합니다. 플랭크 자세 해주시고요. 먼저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겨서 한쪽 무릎씩 손으로 터치해줍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이번에는 발끝을 터치해주세요. 동작 내내 배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 있어야 손목에 무리가 안 가고요. 한 손으로 버티기가 가능해집니다.
뒤로 짚으시고 엉덩이 대고 앉아주세요. 무릎은 세우시고 보폭은 골반 너비로 해줍니다. 엉덩이 뒤에 힘 주시면서 들어주세요. 최고점에 갔을 때 엉덩이와 뒷허벅지가 조이는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다리를 하나씩 뻗어서 거꾸로 플랭크 자세를 해줍니다. 다리 뻗었을 때는 배에 힘이 꽉 들어가야 상체가 아래로 안 떨어져요. 바닥에 등 대고 누워주세요. 얼굴 전면을 천정에 닿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올려주시고요. 팔을 위로 뻗어줍니다. 다리는 들어서 아래 위로 플러터킥 해줍니다. 숨이 좀 찬 상태라서 복근에 힘주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파이팅 해주세요. 팔꿈치를 대고 플랭크 해주세요. 코어에 힘준 채로 한 팔씩 떼서 앞으로 뻗어서 바닥 터치해주시고요. 돌아온 후에 한쪽씩 들어서 사이드 플랭크 해줍니다. 사이드 플랭크 하실 때는 손을 머리 옆에 두시고요. 팔꿈치가 위로 가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푸쉬업 내려가서 멈춘 다음에 다섯 가지 세주세요. 그런 후에 바닥에 배를 대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쭉 밀면서 코브라 자세 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발로 바닥을 잘 버티면서 엉덩이 들어서 다운워드 독 자세 해주세요. 푸쉬업 내려갈 때는 뒤로 45도 정도 각도로 몸에서 팔꿈치가 떨어져 있게 해주셔야 어깨가 안 아파요. 무릎 대고 하셔도 되는데요. 한번 정자세를 시도해보세요. 생각보다 버틸만 하실 거예요. 마지막 동작입니다. 손을 들고 스쿼트 내려가서 홀드 해주세요. 숨을 고르시면서 발 뒤꿈치로 바닥 잘 눌러주시면서 버텨주시고요. 허리는 앞으로 너무 굽지 않게 확인해가면서 45초 해봅니다. 힘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히트는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의 주인말이죠.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인텐스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10분만 운동했지만 한참 땀이 나고 운동한 효과가 오래 지속될 거예요. 저는 근육통이 있는 상태로 영상을 찍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몸이 한결 개운해졌어요. 여러분도 그랬길 바래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 안녕!